평생 배우는 데 전념하라.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은 당신의 그 마음과 당신이 배움에 투자했다는 사실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배움의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오카다 아키토, 옮긴이는 이정미,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30년간 수십 개국 최고의 지성들과 교류해온 교육 전문가이며 현재 도쿄 외국어 대학교에서 종합국제학 연구원 교수로 20년 넘게 30개국 이상의 국제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배움의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1. 관찰하기 2. 경청하기 3. 생각하기 4. 모방하기 5. 기록하기 6. 의견 제시 7. 질문하기 8. 비판하기 9. 퍼포먼스입니다. 어떻게 잘 배우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해소하는 간단한 방법. 퍼포먼스 중에 너무 긴장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대처법을 소개하겠다. 첫 번째, 복식 호흡법. 호흡은 자율신경에 영향을 준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할수 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복식 호흡을 실시해 보자. 1. 처음에는 입을 오므리고 가능한 한 천천히 숨을 내쉰다. 2. 배를 천천히 부풀린다고 생각하며 코로 숨을 가득 들이쉰다. 3. 이렇게 5번에서 10번 반복한다. 들숨과 날숨에 드는 시간의 비율은 1대2로, 즉, 내쉬기를 의식적으로 더 오래 한다. 두 번째, 손을 지압한다. 손을 지압하면 불안과 긴장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지압점, 녹음, 신문, 합곡 세 개를 알아두자. 녹음. 주먹을 쥐었을 때 중지와 약지 끝의 사이.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해서 피로를 회복하고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신문. 약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손목의 주름 부분.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지압점이라 하며 불안과 긴장에 효과가 있다. 합곡. 엄지와 검지의 사이에서 약간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 만능 지압점이라 부르며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 속에서 성공한 모습이나 과거의 성공한 경험을 머릿속에 스며들게 하여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프로 운동선수들도 실시하고 있다. 평소 연습할 때 좋은 퍼포먼스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강력하게 심어두면 실전에서도 뇌가 평소와 똑같네 라고 느껴서 긴장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나쁜 질문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을 듣는 일만이 목적이다. 스스로 잘 생각하지 않고 타인에게 모두 떠맡기며 대답만을 요구하는 질문은 좋지 않다. 타인에게 대답을 얻기만 하면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다. 질문이 애매하거나 질문하는 사항이 많거나 질문이 길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곤혹스러워한다. 특히 질문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한 사람이 질문 시간을 독점하게 된다. 질문은 가능한 한 간결하게 하자. 물어볼 사항이 여러 개라면 가령 질문이 3개 있습니다 등으로 처음에 미리 말해두자. 세 번째, 지나치게 캐묻는다. 어떻게 할 작정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상대방을 몰아세우듯 강한 어조로 질문하는 일은 피하자. 설령 기대가 커서 그런다 해도 상대방을 위축시켜서 이야기의 폭이 더 넓어지지 못한다. 관계성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그 외에도 전혀 모르겠다 등 자신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한 질문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위기를 망치므로 반드시 피한다. 또 스스로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은 우선 스스로 찾아보는 습관을 들인다. 어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낫다. 질문도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면 상대방은 더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상대방을 긍정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으므로 부정적인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상한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말, 왜 못하세요?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을 생각하는 자세가 된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긍정하면서 지금의 화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더 좋은 분위기에서 소통이 일어나게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생각을 더욱 이끌어낸다. 추궁하는 태도엔 상대방도 대답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질문을 하면 그 다음 화제로 연결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속도에 맞추어 말과 말 사이에 틈을 준다. 질문이 추상적인 경우에는 사례를 포함시킨다. 숫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한다. 자신의 이야기나 의견을 적절히 집어넣는다. 세 번째, 공통의 목적을 만들어 파고든다. 서로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통의 목적을 파고들 수 있는지 염두에 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내 문제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해야 할까? 그 문제를 우리뿐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에 공통된 문제,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금기인 질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인 질문이 있다. 금기인 질문들에는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나이 묻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직업 묻기는 좋지 않다. 나라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연 수입을 묻는 경우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편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혈액형을 질문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서양 국가에서 혈액형은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입이나 구직 면접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금기사항이다. 본적지,
가족의 직업, 가족의 수입, 자산, 거주 상황, 사상, 종교, 지지 정당, 존경하는 인물, 집 부근의 약도, 집에 가는 방법 등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질문, 면접자의 능력이나 적성과 무관한 질문은 기본 인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가족에 대한 것 등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해서는 안 된다. 포모도로 기법으로 최대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이끌어낸다. 내일까지 책 세 권을 읽어야 하는 상황. 자료를 제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 정해진 날짜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며 그 때문에 초조해지고 짜증이 나서 사고가 정지해 버리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것이다. 그럴 때는 그저 무작정 노력할 것이 아니라 뇌를 확실히 쉬게 할 필요가 있다. 공부나 일을 하던 도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사람들은 흔히 해이해졌다, 시간이 아깝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의 뇌과학 연구를 보면 적당한 멍때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25분간 작업, 5분간 휴식을 한 세트로 생각한다. 장시간에 걸친 작업이 예상될 때는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포모도로 기법은 이러한 시간 분배에 대한 지침이다. 포모도로 기법은 이탈리아의 생산성 컨설턴트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고안한 방법이며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이다. 시릴로가 학생 시절 토마토 모양의 주방용 타이머를 사용해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 공부를 한 경험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타이머만 있으면 쉽게 실행할 수 있다. 시릴로는 지속 가능한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의 횟수를 분석하고 사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25분간 작업, 5분간 휴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25분 더하기 5분의 한 세트를 1 포모도로라고 한다. 4 포모도로를 채우고 나면 15분에서 30분의 긴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 주기를 하루에 몇 번 반복하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포모도로 기법의 효과. 포모도로 기법에는 네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집중 시간의 정착. 25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동안 딴 생각 없이 작업에 집중하는 습관이 길러진다. 시간에 대한 불안의 해소. 작업 시간에 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야 한다는 불안과 압박이 생긴다. 25분이라는 시간을 설정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업할 수 있다. 휴식으로 인한 해이함을 방지한다. 휴식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해이해진다. 휴식도 5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시 곧바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시간 내에 처리 능력을 파악. 포모도로 기법이 몸에 배면 자신이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작업량과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대강 알게 된다. 25분 동안 보고서 한 장과 같이 자신의 처리 능력을 파악해두면 다양한 작업에서 소요 시간을 예상하기 쉬워진다. 포모도로 기법을 실천해보자. 아래의 5단계를 따라 포모도로 기법을 연습해보자. 1. 실행할 작업을 정한다. 2. 타이머를 25분으로 설정한다. 3.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작업한다. 4. 5분 동안 휴식한다. 5. 포모도로를 4번 마친 후 긴 휴식 20에서 30분을 취한다. 비결은 반드시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다. 휴대전화 앱도 있으니 꼭 시도해보자. 휴식 시 아무 일도 하지 않기도 중요하다.
그 휴식 시간에 다른 작업을 하거나 이것저것 생각하면 뇌가 쉬지 못해서 피로해진다.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일과 완전히 무관한 활동을 해서 뇌를 쉬게 하라. 내 경우는 요가 교실에서 배운 명상을 실시한다. 전화나 손님 때문에 작업을 중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생각나는 등 자신의 의지로 작업을 멈추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중단이 있으면 포모도로의 효과는 사라지고 만다. 시릴로는 특히 내적 중단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초조함이나 불안이 있는 상태로 작업하면 정신이 산만해져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뒤로 미루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충동, 분노 호르몬을 억제한다. 사람은 불안이나 위기에 직면하면 노르아드레날린, 분노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근육이 긴장하고 충동적으로 공격 태세에 들어간다. 분노 그 자체는 인간의 생리 현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충동을 통제하는 일이다. 첫 번째, 그 자리를 떠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그 자리를 떠난다이다. 과열된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서 조금 진정한 후 돌아오면 화나는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6초 규칙. 머릿속에서 6초를 세면 분노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과학적으로는 일단 발생한 감정이 뇌의 이성에 관여하는 부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6초라고 한다. 6초를 기다리면서 최고치에 다다른 감정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행일기로 자신을 시각화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자세를 버리고 글쓰기 자체를 즐기는 게 중요하다. 요즘 일기가 그러한 학습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기를 쓰는 일은 머릿속에 다양한 정보를 집약 및 정리하는 인풋과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아웃풋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들이쉬고 내쉬는 배움의 호흡을 체현하는 행위이다. 일상생활에서 일기를 쓰면 어휘가 풍부해지고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은 여러 국어 교육 연구가 밝히고 있다. 쓰기를 통해 그 상황에 적절한 단어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정착되고 또 일상의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데 더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습관이 형성된다. 청년 심리학 분야에서는 일기 자체가 사람의 감정과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연구되고 있다. 일기를 쓰며 하루하루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자기 긍정감, 자신을 소중하고 긍정적인 존재로 느끼는 것입니다. 건강한 반성과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쓰던 일을 생각하면 귀찮다는 감정이 떠오르고 일이나 공부로 바쁘다면 일기 쓸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기의 효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다. 사행일기로 가볍게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인다. 일기가 어렵거나 귀찮게 느껴진다면 우선 사행일기부터 시작해보자. 단순히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네 줄로 정리하는 것이다. 사행일기는 네 줄로 쓴다. 감상문 형식으로 쓴다라는 두 가지 사항만 지키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더 가벼운 마음으로 쓰는 요령이 있다. 첫 번째, 자신의 환경과 시간에 맞춘다. 나에게 맞는 필기 도구를 사용한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쓴다. 취침 전 또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쓴다. 숨을 거르고 차분한 상태로 쓴다. 두 번째, 내용의 패턴을 알아둔다. 아무 내용이나 써도 된다고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패턴을 알아두면 쓰기 쉬울 것이다. 좋았던 일 또는 싫었던 일,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일, 성공 또는 실패, 솔직한 기분, 참았던 일, 감사한 일, 의식주와 관련된 에피소드, TV 또는 영화. 네 줄 속에 내용을 배치하는 데에도 양식이 있다. 사실, 발견, 교훈, 선언으로 사행일기를 써보자. 일행, 사실, 그날 일어난 일 중 하나를 고른다. 이행, 발견, 일어난 일에서 얻은 영감이나 발견한 사실을 쓴다. 삼행, 교훈, 발견에서 배운 점을 쓴다. 사행, 선언, 일에서 삼행을 바탕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강하게 선언한다. 사행일기는 단순한 것이 장점이며 친숙해지면 다양한 작성 방식과 조합을 구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실시할 일을 마치 이미 실시한 것처럼 쓰는 미래일기,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전제로 쓰는 공개일기 등이 있다. 자신에게 맞는 법을 선택하면 동기부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사실 오늘은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도예 교실에 처음 다녀왔다. 발견 혼자보다 다 같이 왁자지껄하게 도자기를 만드니 더 재미있다. 교훈 계속 다니면 새로운 사람과 작품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선언 언젠가 내 도자기 전시회를 열고 싶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